중간 예배. 중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아스르 예배, 그렇죠? 아스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디스에 하면은 아스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잃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가족 그리고 돈이잖아요. 자, 아스르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아스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의 행위가 무효화된다라고 했어요. 그의 행위가 무효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요. 행위가 무효화된다는 게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선행이 다 무효화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는 거냐? 가장 정확한 의견은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아스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날의 선행이 무효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날에 있었던 그런 선행은 다 무효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아스르 예배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디스에 의하면은 위선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가장 어려운 예배는 이샤 예배와 파지르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샤 예배와 파지르 예배는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형광등이 있고 불이 없었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얼굴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위선자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슬람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내가 이슬람을 안 믿으면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믿는 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에이샤 예배, 파즈리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샤 예배가, 파즈리 예배가 위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예배들인데, 여러분들도 위선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파즈리 예배가 힘들죠. 에이샤 예배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뭐 10시, 9시 반 30분 이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드리는데 힘들 거예요. 위선자처럼 되면 안 되죠, 저희들은. 위선자들이 게을러하는 에샤 예배, 빠지르 예배를 저희들이 꾸준히 지킬 때 위선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디스에 의하면 그래서 에샤 예배와 빠지르 예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더라면은 사람들은 기어서라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어서라도. 내가 몸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이제 몸이 아플 때는 합동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예배에 들어있는 보상이 뭐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심판의 날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는 사람이면은 기어서라도, 내 발로 기어서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으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무슬림 맞는데 하나님 믿고, 무함마드 살랄라호 알라이히 살람 맞는데, 그분이 저기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데 예배는 안 드려. 나 예배 안 드려. 나는 리버럴 무슬림이야. 내가 좀 자유를 중요시하거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그런 무슬림이 있어요. 그런 무슬림들이 받을 벌은 뭐냐? 당연히 지옥불이죠. 자한남.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꾸란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 천국에 있는 거주자들이 불지옥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마살라카쿰 비사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지옥에 들어가 있냐라고 천국에 거주자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옥의 거주자들이 하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꼬루 람나쿠 미날 무살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지옥에서 받을 벌, 그게 가볍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디스에 하면 가장 지옥에서 받을 가장 가벼운 벌이 뭐냐면은 뜨거운 숯불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뇌가 끓어오르는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 살랄라와 레이월셀람의 삼촌, 할아버지께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받을 벌이 바로 이 벌이에요. 이제 이슬람을 위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그런 친척을 위해서 많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할아버지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네, 그 삼촌이군요. 네, 삼촌. 삼촌임에도 예언자의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가장 커다란, 가장 낮은 벌을 받을, 가장 가벼운 벌이 숯불 위에 올라가는 그런 벌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런 벌을 이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벌인지 느끼고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스레인지에 가봐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켜진 가스레인지 불 위에 손가락 하나를 1분 동안 놓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분 동안 가스레인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3초만 돼도 그냥 뜨거워 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자, 근데 가스레인지보다 700배 더 뜨거운 그런 숯불 위에 맨발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 속에 왜 고통을 받냐? 예배를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될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드리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벌이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로 간주가 됩니다. 불신자로 간주가 되고, 불신자기 때문에 그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도살을 했다. 그러면은, 동물을 도살했다. 그러면은 도축한 동물의 고기는 무슨 일을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잡은 고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무슬림 여성과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런 불신자 판결을 받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로 살지 않고, 무슬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커다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자, 꾸란에서 아까 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와 아키무 살라, 이카마투 살라, 그냥 아다우 살라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카마투 살라라고 했어요. 이카마투 살라라고 그러면은 예배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꾸란에서는 예배를 세우라고 해요.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 예언자 살렐라 왈레이 왓살람께서 드렸던 예배 그 방식 그대로 의무 사항과 그리고 자발 사항 모두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노후로하고 아스르 사이예요. 그 사이에, 노후로가 딱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아요. 가장 훌륭한 선행은 설라도 알라 와카티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아스르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 뭐 아스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스르하고 마그립 사이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제 해가 붉어질 때까지 그 해가 붉어지기 이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그립 예배 10분 전에 드리는 예배는 그 깊이 사항이에요. 그때는 예배를 최대한 안 드리는 게 좋고 그 이전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고 빠즈리 예배는 그 일출 이제 해가 지평선에서 떴을 때그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우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마니나라고 해서 그 안정적인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주살렐라 왈레 왈살람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메두 사막의 유목민이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굉장히 빨리 예배를 드려요. 올라와봐라, 찌마로와봐라, 막그 평온함이 없이 그냥 폭풍 몰아치듯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을 보고 불러서 말씀하셨어.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다시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민은 나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빨리 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연주께서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다시 가라. 다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 예언자시여 저는 더 이상 이보다 더 좋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너무 빨리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그 꼬란을 읽을 때도 알함두릴라히 럽빌알라민 이렇게 시간을 두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알함두릴라히 말리키 오미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빠서 그래요. 그러면은 바빠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거는 루크는 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 기둥이 되는 요소를 빠뜨리면은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평온함을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호슈어라고 하는데 마음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뭐 직장 일이 바빠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하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이름은 힌잡이라고 하거든요. 힌잡이라는 그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도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될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떠올리는 일을 방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흰잡의 그런 속삭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흰잡의 그런 속삭임이 너무 심하다. 정말 너무 심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마른 침을 왼쪽으로 이렇게 세번 뱉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번 뱉으시면은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흰잡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로는 거플라라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딴 상태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중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디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살라툴 무아디아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현세에서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그런 프랙티컬한 가장 이렇게 유용한 선행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현세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비장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이제 고급 무슬림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조언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예배의 의미를 예배에 언급되는 꼬란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꼬란을 이제 낭송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은 아랍어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랍어를 공부를 해서 꼬란의 의미를 꼬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랍어를 배우는 게 힘들다면은 그 번역본을 통해서 꼬란의 번역본이나 아니면 텁시르 번역본을 통해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꼬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면은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을 할 때 핸드폰은 제발 꺼두세요. 제발 꺼두시고 아니면 진동으로 해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에어플레이 모드로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데이터를 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흰잡이 와서 또 이렇게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왔나? 막 뭔가 그 핸드폰에 뭔가 일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 이게 저기 누가 전화 오면 어떡하지? 내가 뭐 질문했는데 뭔가 답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예 데이터를 꺼놓잖아요. 에어플레이 모드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아무 진동도 없고 아무 알림도 없기 때문에 이 이제 핸드폰하고 빠이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배를 이제 제대로 지켜서 드리고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권장사항들을 잘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커다란 보상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언자 살랄라 왈레이 왓슬람의 모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를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호로아트 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그곳으로 인해서 나의 눈이 즐겁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로아트 와인은 이제 아랍어 표현인데 어떤 곳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호로아트 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자께서 가장 즐겨하고 사랑하셨던 곳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힘들어, 또 예배 드려야 돼, 막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막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의 정점에 있었던 예언자께서는 예배가 가장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랄한테 빌랄이 누구죠? 빌랄이 이렇게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아잔을 이제 책임졌던 그런 분인데. 그분께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프리하나 야 빌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프리하나 야 빌랄, 야 빌랄아 우리들을 즐겁게 해다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아단을 함으로써 아 예배 시간이 다가왔구나, 내가 또 그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아단을 들음으로써 예배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언자 살랄라 왈레이 왓살람의 이런 이제 고귀한 신앙의 상태로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언급을 하였던 이러한 그런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해야 될 그런 주민사항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예언자 살랄라 왈레이 왓살람과 가까운 상태에서 있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아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자면은 예배 중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잠깐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오고 나서 화장실 사용하고 나서 곧바로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화장실 사용하고 나서 우두하셔야 돼요. 우두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앞을 지나가서는 안 돼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땐 수트라라고 해서 뭔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앞에 뭔가 이제 서 있는 그런 물건을 놓아서 그 물건 그 밖으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여성일 경우에는 그 예배가 무효가 된다고 해요.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원에서 자발 예배 드리는 사람 앞을 지나가지 마세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 뒤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수트라 밖으로 이제 예배를 지나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 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줄부터 메꾸세요. 혼자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합동 예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제 줄을 메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놨는데 발 밑에서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줍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숙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동작이기 때문에 마치 반절을 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뭔가 새로운 동작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동작을 하는 건 허락이 되지 않아요. 물론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그 핸드폰이 울린다. 그러면 손을 이용해서 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커다란 동작은 하지 마시고 좀 참았다가 이제 루크워 할 때, 스미 알라 우리만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잡아서 끄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한 시간 동안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회를 주신 이맘님과 그리고 KMF 관계자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자쿵 라 하이라, 살라무 알레이쿰 마슈 둘라 바라카투.